날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기도 한데요. 이런 날 여러분들 찾아뵙는 게 사실은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그 성공이라는 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출연진들과 최선영님께서 여러분들께 위로와 기쁨을 전해드리고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의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역가왕 막둥이 김다현이 여러분 보고 싶어서 광주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 엄청나게 반가워 본단께요. 네, 오늘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 기분도 최고로 좋은데요. 이런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현이가 현역가왕 콘서트 더 재밌게 준비된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공연을 하다가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으면 무대 아래로 내려갈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안전이라는 사실. 저희가 가까이 가더라도 안전하게 자리에서 잘 즐겨주실 거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2시간 동안 저희 탑세븐과 함께 신나게 춤도 추고 많이 웃고 행복한 에너지 왕창 담아가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왕 콘서트 2층
안녕하세요. 네, 앞서 들려드린 곡 연정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현역감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곡인데요. 제가 어느덧 트로트 가수를 한지 16년이 됐어요. 그리고 현역감에서 사실 가장 긴 무명 생활을 가수를 한 가수이기도 한데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 앞에서 연정이라는 곡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박수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감개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뒤돌아서 기념샷으로 슛!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뒤태가 얼마나 거시기한지 여러분들이 거시기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 거시기한. 자, 앉으실게요. 예, 앉으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강원도 아리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나의 손을 잡아준 사람.